셀럽빵! 셀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 당신의 연애 유형은 무엇일까요? 친구와의 약속 자리에 함께 나온 회사 동료.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의 이상형. 이때 당신이 하는 가장 먼저 행동은 친구의 회사 동료인데 내 이상형이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관계일까? 일단 무슨 관계일까? 당신 옆에 있는데 그녀는 친구에게만 신경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그치, 연인 사이지. 애인을 소개시켜줘라. 사랑하는 사이.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이미 그는 마음을 뺏긴. 당신의 태도는? 친구 애인이란 말에 신분 설정하는 입장 생겨도 약간 성별이 된 건데 자꾸 저 아예 다 기회를 갖잔다? 신경을 끊어야지 일단. 다음 그에게 온 전화. 내 이상형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아 이거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네. 그치, 무한하지 않게 이야기를 돌린 후 친구에게 잘하고 기뜸한다. 통화 고민 하나 했다. 다른 사람 생긴 것 같아 라고 어떻게 조언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나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낙제생 무슨 유형? 당신이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어느 정도 밀고 당기가 사랑의 참맛입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성 연애 심리에 대해 선천적으로 약한 타입. 그런 당신은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면 고차하다고 치부해버리기도 하죠. 당신의 깔끔한 매력에 관심을 갖는 이성이 있지만 그런 태도는 이성에게 변덕 뿌리는 걸로 보여 때론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 당신이 사랑의 상대의 사랑을 눈치채기 전 상대가 먼저 포기하고 끝나버릴 수 있으니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아씨. 빡치게 하네, 빡치게, 빡치게 하네. 오늘 오늘 왜 테스트 다 빡치게?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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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셀럽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